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입니다. 저도 그 뭐냐, 봉커님 최근에 올리신 뭐 이제 국가대표팀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이제 올리셨는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저도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서 뭐 카메라 이렇게 켜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레플리카룸 TV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축구에 본격적으로 눈을 뜬게 아마 서른이 넘어서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뭐 축구를 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또잘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들 자체가 좀 부족했죠. 축구 경기를 이해하는 것도, 그리고 저 선수들이 저런 플레이를 왜 할까에 대한 것들도. 근데 서른 살 넘어가면서,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야가 트여서 그런 건지, 운동을 하면서 더 노련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하면서도 약간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말 어릴 때는 말 그대로 동네 축구의 수준이며, 내가 공을 잡았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걸 먼저 하게 되거든요. 뭐 드리블을 한다던가, 뭐 내가 그냥 할수 있는 슈팅을 먼저 때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근데 축구란 경기를 전체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어떤,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아니면은 저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보는 게 좋을까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조금 이제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주제하고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손흥민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고 프리미어에 득점왕을 했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장 뭐 축구 선수로서 누굴 말하면 손흥민이 가장 1순위겠죠. 그 과정에서 이런, 그러니까 단어 문장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손흥민이 과연 한국 축구라는 것을 대변하는 선수인가?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말하면 손흥민 선수라는 이름을 대놓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떠올랐던 선수가 또 박지성 선수기도 해요. 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일단은 손흥민이나 박지성이나 국내 리그에서 프로리그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해외에 나가서 그 프로리그 시작했고, 그런 부분을 시작하면서 좀더 높은 리그에서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계속 축구를 해오고, 더 좋은 코스로 올라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 왔고, 박지성 선수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토트넘이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에 뛰고 있고 득점왕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경기를 뛰고 보는데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특히나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선수가 뛰고 있는 모습이나 이제 그 외에 다른 선수들 간에 느껴지는 이제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한국,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한국 축구라는 게 뭘까라는 걸또 한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한국 축구라고 해서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네 경기, 하나, 둘, 셋, 네 경기를 다 보더라도 경기를 전개하고 그 공을 상대방 진영까지 가서 골을 넣기 위한 작업을, 기본적으로 축구를 이기겠다고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작업을 제대로 하는 거를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벤투 감독 항상 화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계속 봤고, 그리고 항상 그 눈에 보이는 장면들은, 제가 느꼈을 때 한국 축구라고 하면 뒤에서 수비수에서 앞으로 공이 못 나가다가 결국에는 공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니까 상대방 우리 앞에 있는 공격수한테 공을 전달한다, 롱킥으로. 가장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정확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한국 축구는 그냥
뒤에서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정말 공격수한테 공을 차주는 그런 축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조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골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을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현대 축구의 조류고, 확률을 높이겠다는, 그리고 확률을 높여서 골을 높이려면 결국에 상대방 진영에 골대 가까이 가서 슈팅 찬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 선수들 간의 거리가 짧은 형태에서 패스로서 상대방 진영에 가는 게, 골대까지 공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확률적인 그 뭐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롱볼 같은 경우는 상대방 수비수와 우리 공격수 같이 있으면 거기 던져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정확도보다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운빨 게임의 축구라고 해야 되나요? 잡아서 우리가 편히 골 넣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지. 다시 수비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에 득점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과연 손흥민 선수라는 그 타이틀이 한국 축구를 대변하는 건가? 저 사람의 명성과 그리고 그런 것들, 그 득점왕들. 한편으로 굉장히 괴리감과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인이 유명한 축구 선수를 대표하자면 손흥민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축구라는 게 일단 뭐라고 정의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번 새 내각의 평가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선수들이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손흥민 같은 경우는 답답해서 이제 또 내려와서 2선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지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와중에 손흥민이 하려고 하는 건골 넣기 한 작업인데, 그것도 한국 축구라고 뭐라고 느껴지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왜 한국 축구 아닌가를 더 따져보면 되게 그 선수가 성장하고 성공한 스토리가 특별하잖아요. 일단은 프로 선수 생활했던 아버지한테서 혹독하게 키워졌고, 그리고 본인의 뭐 유전적인 유전자나 그런 것들이 피지컬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시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유럽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손흥민 선수는 한국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느끼는 그런 경기에서 보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적인 안에 물론 태어나고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대한민국 축구협회 통해서 유럽을 가서 뭐 그게 한국적이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요소를 제외하고 나서 한국에서의 뭔가의 특별한 강렬한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한국 축구가 지향하는 바를 통해서 키워진 선수는 아니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에서 축구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편으로도 잘 그렇게 하거든. 한국 프로축구 선수로서 데뷔도 하지 못하면 국가대표 가는 게 힘들다. 잘해서는 한국에 나와서 다 이제 한국 대표팀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안 되니까 해외 나간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았죠. 뭐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확실히 느끼는 건, 한국 프로 축구에서 뛰어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해외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더 높은 수준의 축구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이제 뭐랄까, 가장 더 좋은, 확률 높은 방법이 아닐까. 물론 이승호나 백승호나 이강인이나 보면 성공 안 하는 사례들도 있죠. 근데 성공하는 사례를 봤을 때 느끼는 거는, 그 한국 축구라고 자체가 부르기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부르기도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너무 그 특별하잖아요. 그 선수가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거나 그 아버지나 그렇게 된 거나.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선수를 가르친다고 해서 손흥민이 나올 거라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물론 뭐 나오면 좋게 하겠지만. 그냥 이건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시나리오가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 너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봐, 해서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한편으로 운이라고 하기도 그렇긴 한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국 축구를
손흥민이 대표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국 축구를 대표하고 한국 축구를 한다는 선수들은 뭘까라고 하면 이게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의문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그냥 공 뒤에서 돌리다 공격 작업이 안 되면 뻥 앞으로 내주는 축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인 건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한국 축구라고 말을 하면 빠른 공격 전개, 빠른 스피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의 팀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봉커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서 일선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 제가 다잘 알지는 못하지만 수비에 공을 잡았을 때 빨리 공격적으로 공을 올리라는 건데 그게 가장 이제 베스트인 거는 그걸 롱킥으로 해서 먼 거리를 그냥 빠르게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거잖아요. 정확도나 공격 작업을 해 상대방의 수비수나 상대방이 우리보다 공격수를 막한 능력이나 이런 거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따지고 있으면은 저는 한국 축구라는 게뭘 지향하고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일본 축구라든지 선진 축구라고 보면은 그 훈련 과정이나 공격을 목표로 하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짧은 패스, 그리고 상대방한테 공을 빼앗겼을 때그 공을 소유권을 빠르게 가져오고 공격 작업을 빠르게 해서 상대 진영에 가서 골을 넣을 수 있게. 근데 그런 부분이 현대 축구에 조리도 다른 이제 나라들이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 한국 축구에서 제가 그걸 몰라서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저변에 다들 노력을 하고 지도자를 가르치는데 선수들이 발현을 못하는 건지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국 축구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나 뭐 방문서의 서영웅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국 축구라고 설명하는 건 뭐랄까라고 좀 궁금하기까지 해요, 지금은. 그래서 한국 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이 되게 이번 평가전들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이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한국 축구라는 그런 걸 표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잘하기 위한 그리고 골을 넣기 위한 그리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축구라는 것에 대한 그런 설정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일본은 브라질과 같은 형식 그리고 짧은 패스 플레이를 위한 오밀조밀한 조직력을 키워왔죠. 물론 이제 항상 느껴지는 게 뒷심 부족, 체력적인 문제, 집중력의 문제로 경기가 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는 축구를 잘하고 세련되게 하고 고급 축구를 구사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 축구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한국 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벤투호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비난을 하고 빌드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한국 축구라고 정의될 수 있는 정확한 그러니까 축구의 경기를 이기기 위한 그 한국 축구의 정의라든지 축구에 승리하기 위한 축구의 그 방식이 뭔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못 들은 건가요? 남들은 다 이야기해주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한국 사람들 한국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평가전을 보고 느꼈던 게 한국 축구의 한 축에서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축구 저변에서 정확하게 다뤄지지 않고 설계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결국 한국적인 선수들 손흥민을 제외한 한국적으로 태어나서 한국 프로축구에서 데뷔를 하고 거기에서 국가대표전 뽑힌 선수들 해외 갔다 와서 되돌아온 선수들 사실은 박지성도 한국에서 경기를 안 뛰었죠. 은퇴할 때까지 해외에서 뛰다가 끝냈고 손흥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선수가 박지성 손흥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손흥민도 제가 볼땐 한국에서 안 뛰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거 보면은 한국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까지 되고 그런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 지금의 한국 축구는 뭔가 이상하고 수준이 낮다라는 느낌을 여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왜 했지? 여튼 그 프로 축구에서 한국의 프로 축구를 해서 그거를 한국 축구로 구사한 선수들이 과연 하는 한국 축구가 뭘까? 그리고 그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대표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니라,
그 한국 축구를 보여주는 축구가 과연 수준 높은 축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도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 전체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전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평가전만 보고 뭐 어떨지 봐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뭔가의 큰 나도 의도치 않게 한국 축구의, 그러니까 적나라한 단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과주의식의 그 단면인 거죠. 과정, 목표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나 성공적인 면을 피드백을 해서 그 목표로 다가가기 위한 한 발짝 한 발짝 스텝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데, 성공 신화가 뭐 하나가 생기면 그 성공 신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답습을 하죠, 보통. 저는 그게 2002년도라고 생각을 해요. 2002년도는 다시 오지 않을 팀이고, 다시 그렇게 생기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게 같은 경우는. 왜냐면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렇게 모이고, 합숙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자국에서 열리고, 국민들의 성원이 열렬하고, 사실 심판들의 어드밴테이지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열리지, 다시 생기지도 않을 건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 아, 이 모든 그런 적나라니까 성공을 위한 그 2002년으로 다시 답습을 계속 해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현대 축구를 구사하고 거기에 다가가야 되는 시점에서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슬로건들이. Again 2000이라는 말도 좀 저는 이상했고. 왜냐면 결국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축구적인 걸 계속 탐구를 해서 높은 수준을 가야 되는데, 과거를 회귀하려 한다는 그것도 웃기고, 그 상황시나 이상의 그 고정관념의 틀에서 못 벗어나서 한다도 저는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지극히 한국스럽구나라는 뭔가 지독한 그 성공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경험에 대한 거기에 그 틀에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결국에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바뀌려고 해야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말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꾸고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요? 감독도 교체를 하고, 선수도 이적을 시키고 선수를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바꾸잖아요. 새로운 선수, 이제 나한테 맞는 그런 걸 쓰면서. 결국에는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 새로운 걸 가르치고 새로운 걸 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축구협회든 무슨 기관이든지 간에 자기 밥그릇과 생존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그렇게 바뀌기가 어렵죠. 근데 바뀌기가 어렵더라도 이 뭔가에 지금 한국 축구를 보거나 느꼈던 건, 제가 본 대표팀 중에 최악이었거든요, 진짜. 제가 뭐 축구를 그렇게 잘 알고 그러진 않지만, 뭐 이게 에세이 같은 거 유튜브가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악의 대표팀이었는데, 이 최악의 대표팀을 가지고 이렇게 퇴보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느꼈던 게그더 나은 축구로서의 논의라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과정이라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좀 반성이 깊게 남은 그런 평가전들이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한국 축구를 대변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느낌이 좀 강했고, 그 부분도 이제 또그 뭐냐, 축구로서의 팀 이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팀의 끈끈함이나 그런 것 자체는 옛날보다 점점 더 옅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한국 축구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박지성 선수나 유명한 선수들이 저는 대표팀 와서 그렇게 하면 느끼고 몸살이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그냥 느껴지거든요. 박지성 선수도 2010년 이제 아프리카 월드컵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도 광고 찍고 돈 많이 벌었죠. 아마 손흥민 선수도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뭔가에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 자기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뭔가의 그 친선이라 평가전에서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처럼 되는 부분들, 그 리액션 하는 부분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너무 못됐나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표팀에서의 계속 활약이 아닐까. 물론 필드골 자체가 없는데 본인도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이는 시선이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국가대표에서 이 그런 모션이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로드 투 카타르라는 쿠팡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장으로서 역할을 당연히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더뭐막 부각이 되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결론은 이번 평가전에서 느꼈던 거는 한국 축구라는 게 대체 뭘까라는 큰 고민과 함께 한국 축구라는 걸 구사하고 있는 선수는 대체 누군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손흥민은 일단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었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보자면 과연 우리가 한국 축구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 축구로서 한국 축구라는 걸 떼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축구를 통해서 실력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 거야 하는 그런 합의나 의논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싶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뭐냐 가볍게 제 생각했던 거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